안녕하세요. 네모집 최건 차장입니다. 오늘은 부천 신곡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소개해 드릴게요. 여기 아파트는 총 한계동 52세대로 이루어진 신축 아파트고요. 주차도 100% 가능합니다. 오늘 보여드릴 아파트는 인테리어도 정말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고 무엇보다 위치가 정말 좋은데 부천역은 도보 한 1분에서 2분 정도면 갈 수 있는 초역세권 자리에 위치하고 있고요. 부천역에는 대형 이마트, 지하 상가, 바로 옆에는 부천에서 제일 큰 자유시장까지 자리 잡고 있습니다. 이렇게 위치 좋고 고급스러운 아파트가 실입주금 3천만 원으로 가능한데 3천만 원으로 이렇게 고급스러운 내집 마련이 이번 기회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아파트는 타입이 두 가지 타입 있지만 저는 남향 타입 그리고 평생 막힐 걱정 없는 24평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간단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 현관부터 천천히 소개해드릴게요. 네, 현관 모습 보시면은 제 뒤로 이렇게 신발장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. 총 8칸 시공되어 있고 중간에 매립 선반도 있습니다. 들어오시면은 이제 여기는 앉아서 신발 신을 수 있는 공간도 준비해 놨고 전신 거울이 있으니까 나가실 때 외모도 한번 체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벽면도 벽지가 아닌 규격이 큰 광폭 타일로 깔끔하게 마무리되어 있는 모습이고 중문 열고 거실로 이동해 볼게요. 거실 폭이 상당히 넓게 잘 나왔습니다. 약 4.3m 정도 사용하는 정말 넓은 거실이고 아까 앞에서 보셨겠지만 거실 창이 난간이 없어서 지금 개방감이 정말 좋습니다. 또 인면분할 창으로 뻥 뚫린 시야감을 확보해 두었고요.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전열 교환기 무상 옵션으로 들어갑니다. 또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에 맞게끔 메인등 없이 이런 간접 조명과 매립 조명으로 포인트를 준 모습이 또 인상적이고요. 우물형 천장으로 안 그래도 넓은 거실 개방감을 더해 주었습니다. 또 여기 벽면 보시면은 지금 특이한 게 보이실 거예요. 일반 타일이 아닌 천연 대리석으로 아트월을 꾸며놨어요. 정말 고급스럽고 또 박테리아에 강하다고 합니다. 반대편 쇼파 자리도 지금 4인용 쇼파 충분히 두실 수 있는 공간 확보되어 있고요. 그리고 마찬가지로 천연 대리석으로 벽면 깔끔하게 전부 다 마무리되어 있습니다. 바닥재는 헤링본 스타일의 강마루로 전체적으로 시공되어 있고 맞은편 주방으로 이동해 볼게요. 네, 주방 구조는 디귿자형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. 동선이 매우 편리한데 지금 수납장도 하나하나 신경 쓴 게 이렇게 2단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머리 박지 않게끔 아래쪽은 좀 안쪽으로 시공해 둔 모습이고요. 타일을 규격이 큰 또 한 판으로 이렇게 벽면 전체를 시공하다 보니까 청소도 매우 편할 것 같아요. 3구 가스레인지로 준비되어 있고 후드는 매립형으로 깔끔하게 준비된 모습입니다. 또 주방에 또 좋은 게 이제 냉장고, 약물형 냉장고 들어가 있는데 무상 옵션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. 쓰시던 냉장고 두고 오셔도 될 것 같아요. 네, 여기 공간 남는 부분은 이제 수납장 별도로 짜시면은 수납 공간 늘어나고 좋을 것 같습니다. 공용 공간 같이 둘러보았고요. 이제 맞은편 안방으로 들어가 볼게요. 이런 공용 공간에 있는 벽들도 전부 다 벽지가 아닌 천연 대리석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되어 있습니다. 네, 안방 사이즈는 3.7m, 3m 정도 사용하게 됩니다. 지금처럼 더블 침대 이렇게 두셔도 되지만 벽 안쪽으로 붙박이장 그리고 바깥쪽으로 침대 이렇게 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안쪽에 들어오시면은 이제 화장대 공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이게 수납 공간도 넉넉하게 거울 수납장 채택했고요. 부부 욕실 환기창이 있고요. 그리고 바깥쪽으로는 세면대에 샤워기까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샤워도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두 번째 방 사이즈 2.9m, 2.6m 정도 사용하게 됩니다. 베란다 있는 방이니까 드레스룸 꾸미기에도 좋을 것 같고요. 또 그리고 여기 현장은 각방 온도 조절기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네, 다음으로는 현관 맞은편에 있는 세 번째 중간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네, 세 번째 중간방 사이즈 2.8m, 3.1m 중간방 사이즈답게 사이즈가 잘 나와 있는데 지금 가구 3종 세트 침대, 책상, 붙박이장 충분히 두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방마다 다 층고가 높게끔 이렇게 우물형 천장 시공한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 둘러보겠습니다. 메인 욕실에는 이렇게 샤워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해바라기 샤워기 설치되어 있고요. 거울 수납장과 세면대 선반까지 길게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. 네, 오늘 부천시 신곡동에 위치한 부천역 초역세권 신축 아파트 같이 둘러보았는데 위치도 위치지만 실입주금도 3천만원으로 고급스러운 내집 마련이 가능한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. 역세권 신축 아파트 찾는 분들 상담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